ABCD가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야. 이거 평사지. 이거 어디서 출발하냐고. 이거 사각형의 평사야. 평. 그렇지. 이거 평에서 출발하는 거야. 됐지? 평사가 직사각형이 되려면, 평사가 직사각형이 되려면 조건 두 가지죠. 간단하게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라고 했잖아. 뭐? 각! 각. 대각선. 그렇지. 각 대각선. 각은 이웃한가 어떻게 서로 같다. 대각선은 이렇게 서로 있고. 이해 갔어요? 그럼 봐봐. AC랑 BD랑 같대. AC랑 BD랑 같대. 어! 대각선 서로 같다라는 거죠. 그럼 직대야 안 돼. 되겠죠. 그 다음에 AO랑 DO랑 같대. AO랑 DO랑 같대. 이렇게 준다고. 그 얘랑 얘랑 길이 같다라는데 이등분 하니까 평산이 얘도 얘도 그럼 서로 길이 같다 안 같다 같다 이렇게 돌려서 주는 거야. 이해 가요? 그럼 2번도 되는 거죠. 그죠? 그 다음 BC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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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90도가 나오는데 어! 여기 90도면 대각으로 얘도 90도 이웃한과 크기가 또 90도 이렇게 나온다고요. 됐어요? 얘도 되는 거죠. 그 다음 BCD 요거 한번 보자. 요거 이제 심상치한테 BCD 요 각이랑 ADC 이 각이랑 서로 같대. 이웃한 각이 서로 같다고 나왔는 거죠? 그럼 돼, 안 돼? 되는 거죠. 5번 볼게요. BAD BAD야. 이 각이랑 그 다음 BCD 이건 평사니까 당연히 만족하는 거 아니? 그치? 직의 성질이? 아니죠. 그냥 평사의 성질이죠. 이해 갑니까? 안 갑니까? 한 몇 번? 5번 나와야 되겠지. 출발점 잘 보세요. 출발점이 만약에 평사면 어떻게? 평사가 아니라 사각형이면 평사가 아니라 사각형이면 어디 들렸다 가야 돼? 평 들렸다 가야 된다? 이해 가냐, 안 가냐? 이해가?